합니까? 네. 오늘 155페이지 하시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좀 힘드셨겠습니다. 그죠? 네, 원수업증도 하셨죠? 네, 수업번호도 받으셨고. 네,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지금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 8월에 남은 기간에 그 1차 안에서 내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한 파트인데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파트를 조금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점수를 기준해가지고 단 몇 개라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예, 그거를 가늠을 해놓고 9월에 들어가서 이제 동영을 통해갖고 전범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실력이 조금 더 개선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1차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동차를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예, 그러면 나머지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걸 돌 때. 2차 과목은 2차 과목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마지막에 9월 달에 어떻게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그걸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잘 하셔가지고 예, 올해 마무리 잘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강의를 아예 손을 놨으면 뭐 힘들까.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어쨌든 간에 듣고는 따라오는 왔다 그러면 이 9월 달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전에 비해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그게 왜냐하면 전체 범위를 매주 돌아가니까 우리가 한 파트 끝나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범위가 계속 돌아가니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그 155페이지 가면은 거기 문제 10번은 지난번에 풀이는 한번 해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풀 때 우리가 이제 지렛대역과 계산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가 요거 기억하시나요? 요. 네. 여기다 대입해도 그거를 풀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종이 뭐냐면 이게 종합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이에요. 여기서 저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건 대출 이자율 얘기예요. 이거 여기 있는 거는 부채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10번의 문제의 조건이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줬어요? 15%. 그러면 이자율이 몇 프로였어요? 네, 10%였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 비율이 50%일 때 있죠.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 100%. 그럼 1이에요. 1. 그죠? 그러면 15에서 10을 빼면 5죠. 15에다가 5 더하면. 예.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몇 프로일 때? 50%일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20%. 예. 근데 대부 비율이 80%로 바뀌죠. 예. 그러면 똑같아요. 대부 비율이 80%면 부채 비율은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빌린 게 몇 프로? 80%. 그러면 내게 20%잖아요. 나누면 4 나오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400%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4 하면 돼요. 그러면 15에서 10을 빼면은 5 나오죠. 네, 5 곱하기 4 하면 20에다 15 더하면 15%가 업이 되죠. 그죠? 대부 비율이 몇 프로일 때? 50%에서 80%로. 그러니까 빌린 돈의 규모가 커지면 지렛대 효과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비율을 가지고 대부 비율의 크기를 가지고 지렛대 효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예, 그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까지는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요 원리를 알면은 이렇게 백분율로 주어져 있을 때 간단하게 풀 수 있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11번에 보면 다음은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기술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률도 커지는데
그걸 우리가 지렛대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과 수익에 대한 어떤 이제 상세 관계 있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란 얘기죠.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높게 우리가 적용을 하죠. 근데 항상 비례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억하실 거는 부동산학개론에서 얘기하는 요 투자자 있잖아요. 이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이렇게 수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투자자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걸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대가를. 그래서 뭐를 높여서 대처하냐면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뭐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불확실성 또는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덜 위험한 쪽을 택하는 투자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위험 혐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무협률밖에는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 뒤에 보시게 되면 12번에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12번에서 뭐를 계산할 때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 경제 상황별 확률 있죠?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있죠? 얘를 곱해서 우리가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의 이 평균의 의미가 만약에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산술 평균이고요. 이게 20대 30대 50이라든가 30대 40대 30이라든가 이렇게 비율이 틀리면 가중치를 부여하니까 가중평균을 우리가 하면 되죠. 거기 보면 종류가 비관적일 때가 있고요. 정상적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낙관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확률이 주어지죠. 얼마? 20. 20, 60, 20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100% 있죠. 100% 갖고 배분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 얘가 4%, 8%, 13%. 근데 이제 둘다 백분율일 때 있죠. 이때는 한쪽을 소수로 바꿔서 대부분 이 확률을 소수로 둬요. 그러면 100분의 20 개념이죠. 그러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0.2. 얘는 100분의 60 개념이죠. 그러니까 0.6. 얘는 100분의 20이니까 0.2. 이거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암산으로 이제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죠. 4 곱하기 0.2 하면은 0.8% 나오겠죠. 8 곱하기 0.6 하게 되면 4.8%. 13 곱하기 0.2 하면은 2.6%. 그죠? 예. 얘들의 평균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그냥 이런 단순한 배열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곱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4 곱하기 20 하면 80. 그죠? 8 곱하기 60 하면 480. 13 곱하기 20 하게 되면은 그러면 260. 그죠? 다 더해도 820. 그럼 8.2%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는 이제 예상 수익률을 물어봤을 때 똑같죠?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확률이 20대 40대 4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이제 예상 수익률이 주어져 있는데 4%가 주어져 있고 가로가 쳐 있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놨죠. 그런데 이제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있죠. 얘네들이 계산해서 나온 평균적인 게몇 프로? 그러면 우리 얘 이제 0.2로 바꿀 수 있죠.
얘는 0.4고, 그 다음에 얘도 0.4인데, 4 곱하기 0.2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8.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빼고요. 10에다가 4를 곱하, 0.4면 몇 프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4.8%잖아요. 그럼 8에서 4.8 빼면 나머지가 3.2잖아요. 그러면 3.2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선 3.2% 있죠. 그걸 여기 있는 확률 0.4로 나누게 되면 이게 8% 나오죠. 8%. 그래서 얘가 몇 프로라는 거를, 8%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죠. 이게 근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겠으나 이게 이제 여기를 가로치는 경우 있죠. 이건 너무 단순하죠. 예. 근데 이것도 처음 본 사람들은 예, 또못 찾아요. 이게 100인지 아닌지를 몰랐을 때는. 그쵸? 그리고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지렛대효과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예, 지렛대효과를 우리가 구성했을 때, 총자본 수익률 있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대출 이자율이에요. 근데 지렛대효과의 크기는 얘하고 얘하고의 크기를 비교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면 정해 지렛대효과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10%잖아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몇 프로? 9%. 그러면 여기 있는 지분 수익률이 있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무조건 10%보다 커요. 예, 그러면 지문을 줬을 때뭐 이렇게 줄수 있잖아요. 1번 7%, 2번 뭐 8%, 3번 9%, 4번 10%, 5번 11% 이렇게 주면 무조건 얘가 답이죠. 그렇죠? 예. 근데 출제자들이 이런 배열을 활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분 안에 계산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풀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가 순소득승수잖아요. 근데 순소득승수가 10이면 종합자본 환원율도 10%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도 순소득승수는 10을 주고 종합자본 환원율은 8%를 줘서 바로 그게 답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는, 계산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찍을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줘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일이 풀어야 되고.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얘가 얘보다 크면 정해 레버리지라고. 그죠? 그러면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이두 개의 크기만 갖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이 투자의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위험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예, 위험 관리하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배운 거를 염두에 두시게 되면 위험을 회피하는 게 있고요. 위험을 축소하는 게 있고요. 위험을 전가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런 애들이 이렇게 쭉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 지문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위험을 전가하는 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죠. 어디에 가입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감흥도 분석을 하기도 한다라고 그러죠. 걔가 위험 통제예요. 그러니까 위험 축소 안에 위험을 뭐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이 있죠. 걔를 사용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된 수익률을 우리가 위험 조정률이라고 그래요. 위험 조정률 또는 위험 조정 할인율. 그 걔가 바로 요구 수익률을 나타낸다고요. 그죠?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있고요. 또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상에서 감흥도 분석을 하죠. 그러면 감흥도 분석을 할 때는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있죠.
자, 임대료, 경비, 세금, 얘네가 변할 때 투자 수익이 어느 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래서 2번 지문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해서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게 보수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그 14번에 5번 보면은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면 금융 위험을 제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5번에 민감도 분석이라고 나오죠. 예. 요 민감도 분석에 대한 것도요. 얘가 투자론에서만 나오진 않고요. 개발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예, 개발에서도 틀린 답으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감도 분석이라는 건 개발, 관리, 투자 여러 분야에 쓰이는 거예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그래서 얘는 요 투자 수익 있죠. 이 투자 수익에 들어가는 게 순연가 또는 내부 수익률 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임대료도 있고요. 경비도 있고 또는 뭐도 있다. 세금.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수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중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애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할 때그 변화를 측정할 때는요. 한 변수만 변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변수는 고정을 시켜놓고 이 변수만 변화를 통해서 그 영향을 주는 값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험상에서 처음에는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의 변수를 이렇게 줬다가 투자 수익이라고 안 그러고 순연가하고 내부 순연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도 바꿔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그 15번에 보시게 되면 민감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을 5번을 준 거예요.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것 있죠. 그걸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4번 지문에 보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4번 지문에 있죠. 그걸 우리가 무슨 분석? 네? 그걸 우리가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러죠. 흡수율 분석. 그렇죠. 예, 그 4번 지문이 흡수율 분석이라고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과거 및 현재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추세 분석이라고 있죠. 이게 미래 수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 구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예정 부동산의 현황 분석, 수요 분석 및 공급 분석, 경쟁력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장 분석 등에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시장 분석이라고 또 얘기하죠. 세분하게 되면. 그리고 2번에 가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해서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측정하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자, 우리가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하잖아요. 그럼 지역 경제 분석하죠. 시장 분석하죠. 시장성 분석하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게 시장 분석.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제성 분석에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러죠. 예,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률을 근거로 해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예, 그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걸 개발 쪽에다가 넣을까, 투자에다 넣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쯤에다 넣어놓고 여기서 개발 쪽의 내용을 물어보면 틀림없이 못 들은 체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 넣어본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질문,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투자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개발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예요. 1, 2, 3, 4번은 다 개발에 관련된 거고. 예, 5번만 확실하게 답을 유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예,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헷지 있죠. 예. 우리가 요 헷지라는 게 방어의 의미예요. 방어. 그러니까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대신에 실물 자산은 구매력이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가 심할 때는 무슨 심리가 나온다고 그러냐면 환물 심리가 이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이라는 게 바꿀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화폐 금융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가는 심리가 커지죠. 그래서 이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자산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하는 게 부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험조정 할인율이 있죠.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라고 그러죠. 이게 요구수익률이라고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구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무위험률은 국채 이자율 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지칭을 해요. 그러면 걔가 만약에 1%라고 가정할 때 여기 있는 위험에 대한 할증률이 있죠. 예, 이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면 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업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애들 가구의 교육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데다가 이번에 갑자기 또 웬 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죠? 그것도 영향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같을 때 중개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에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이 비에 집 보러 다니는 것도 민폐잖아요. 비 막 젖어가지고 그것도 들어가갖고 방 보자 그러면 어느 집이든 간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개점 휴업일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막 산사태에다가 막 떠내려가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집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생각지 못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면은 얘도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면 가치가 작게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판단할 때는 조금 더 내가 보수적으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용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4번 지문에 보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죠.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고 그러죠. 그게 이거예요. 여기는 위험 할증률이 위험이 체계적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당연히 얘가 커져요. 위험률이 높아져도 얘가 높아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아시죠?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효율적 이 프론티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가죠.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수익률, 여기가 위험 이렇게 돼 있을 때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높은 뭐를 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바로 뭐 그게 효율적 전선이라고 배우신 거죠. 그래도 투자 논리가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예. 용어가 그래도 낯설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실전에 들어가시면 의외로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투자가 이렇게 쉬웠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배제시키면? 계산을 배제시키면. 그렇잖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론도 어렵게 주고 계산 문제도 나오게 되면 떨어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최소한 1분 안에 풀 수 있게끔은 배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40문제에서 계산 문제 평균, 3년 동안에 평균 9개 나왔거든요. 그럼 31개에서 어려운 문제가 한 4개 있다고 보면 빼면 남는 게 27개예요. 예, 그러면은 실수를 이제 줄일 수 있으면 무난하게 6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가 치명적이에요. 여러분들은. 평균 3, 4개씩 실수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개만 실수하면 딱 좀 60점. 4개 실수하면 하나 부족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틀리면 그나마 덜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아는 건데 틀려보세요. 그 데미지가 크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17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물어봤죠. 조건은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하죠. 예,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한다고 그랬죠.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게 거기 보면 2번 지문이 있죠.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놨죠. 예,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이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죠. 그럼 차입을 통해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차입 이자율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렛대 효과 얘기를 했었을 때요. 이런 내용이죠. 총자본 수익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 수익률인데요. 얘가 뭐보다 크면 저당 수익률 있잖아요. 얘보다 크면 여기 있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죠. 얘는 무조건 얘보다 크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10%고요. 얘가 몇 프로? 9%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자기 자본은 무조건 1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사라지더라도 얘가 얘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한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값을 대입해서도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 계산 문제 놨다시피 얘가 여기 있는 이 총자본 수익률이 있죠.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결과는 10% 이상이 나온다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총자본 수익률이 있죠.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죠. 예, 이거를 빼요. 이게 나온 게 플러스예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총 자본 수익률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뺀 값이 플러스로 나온 거예요. 플러스.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얘가 10%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빼서 플러스라는 얘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얘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얘보다 작으면 부의 레버지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문의 구성만. 이게 이제 유관시험에서 이렇게 지문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인 뭐를 요구하는 거에 착각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1번 지문에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움직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그죠? 자, 그랬을 때, 일부 문제집에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게 옛날에 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5회 때.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죠. 주식하고 채권과의 상관계수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다 금융상품이 있잖아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느 것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하려고 그러면 어딘가 A, B, C 세 개 부동산 중에서 무슨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이게 이제 분산 효과 있죠. 분산 투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기존에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얘 셋 중에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추가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어느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는 얘 있죠, 얘. 얘가 상관계수가 제일 낮잖아요. 네, 제일 작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상관계수가 크잖아요. 그렇다면 유사한 방향으로 가니까 분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 만약에 A 부동산의 상관계수가 0.765고 B 부동산이 0.231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산 투자할 때는 A와 B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된다? B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관계수가 낮은 쪽이 상관계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100% 다른 방향으로. 플러스 1이라는 건100%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분산 효과를 거둘려고 그러면 상관계수의 숫자가 작은 투자안과 결합을 해줘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연결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에 18번에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의 비체계적 위험을 바르게 설명한 걸 물어봤죠. 예. 자, 그러면 또 거기도 우리가 한번 용어가 나왔을 때 정리를 해봐야죠.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있죠.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돼 있죠. 예, 그 먼저 요총 위험 있죠. 총 위험. 총 위험은 줄어들 수 있다 없다. 예, 총 위험은 0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얘는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자산이 있죠. 예, 걔 구성을 갖다가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 얘는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얘는. 근데 얘는 0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얘가 0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체계적 위험이 있죠.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럼 얘는 왜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얘는 피할 수 있잖아요. 비체계적 위험은. 그렇죠?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분산 투자더라도 얘는 왜 제거할 수가 없다? 오, 그거예요. 얘는 왜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냐면 얘는 시장에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더라도 이 위험으로부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이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분산 투자하면은 요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A 예를 들어서 항공, B 전자, 그다음에 C 화학.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게 되면 항공주에서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전자라든가 화학에서 수익이 커지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있죠. 그러니까 이자율 상승 같은 거 있죠. 예. 이거는 분산 투자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위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그 개개의 어떤 산업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산업에 만약에 근로자가 파업이 발생하죠. 그거는 그 기업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거를 물어봤죠. 그래서 1번에 가게 되면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상을 다양화해서 분산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2번에 가면 경기의 변동, 인플레의 심화, 이자율 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을 역시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불안전한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또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평균적인 수익률 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때 무위험률을 기초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서부터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 19번에 보면 이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자금을 부동산 주식 예금에 따라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재산 3분법 있죠? 이거는 그냥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예요. 예, 일반적인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법 중에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분산 투자의 한 방법이란 얘기지. 그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아니란 얘기예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때 달성이 돼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이거는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종이에요. 기법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어떨 때 최적 포트폴리오? 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슨 곡선? 예, 네, 무차별 곡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연결한 뭐? 그쵸?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있죠? 네, 접점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네, 요걸 요렇게 답으로 유도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게 되면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서 비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고 그러죠. 예, 얘가 답이죠. 그럼 거기 있는 불필요한 위험이 있죠. 예, 불필요한 위험이 있죠. 그것이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얘가 왜 불필요하다고 그러냐면 투자자가 단순히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기만 하면 얘는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5번에 가면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는 거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균 분산법이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여기서의 평균이 바로 수익. 분산이 위험이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투자 대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있죠. 예, 걔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효율적 전선이 이렇게 우상향하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요 주어진 요 점 있죠. 이 점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우상향한다고 얘기한 경우죠.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예, 전자를 체계적, 후자를 비체계적, 그러니까 틀렸겠죠. 앞뒤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배열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21번에 가면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효과라고 나오죠. 예,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위험 분산 효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 같은 표현이고요. 분산 투자 효과라는 것은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줄어드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분산 투자한 포트폴리오라도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예.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이면 위험 분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상관계수의 크기가 큰 애, 작은 애, 어떤 애. 그렇죠. 작은 애끼리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5번 지문에 상관계수가 큰 투자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있죠. 예, 걔를 계산하는 문제가 주어져 있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했잖아요. 예, 걔네와 다르게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투자 비중이 있죠. 예, 거기에다가 한 번씩 더 곱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22번하고 23번하고 구성이 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22번은 확률을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따로 주어져 있고 23번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안에 들어가 있고 확률을 밖으로 뺀 거고. 그러니까 구성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 정도 줬을 때 우리가 또 풀어갈 수 있지. 그거 한 3개 주고 ABC 이렇게 해서 주고 풀라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거죠. 자, 거기 이제 22번을 보시게 되면 조건이 두 가지죠. 불황하고 뭐, 예, 호황일 때죠. 발생할 확률을 각각 몇 프로 줬어요? 40%하고 예, 60%를 준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예상 수익률이 주어져 있죠. 예상 수익률이 주어져 있을 때 A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예, B가 있을 때. 얘는 얼마? 20, 10, 그 다음에 얘는 70하고 30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얘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두 개가 100분일 때는 하나를 소수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20 곱하기 0.3은 얼마? 8% 나오죠. 그 다음에 70일 때 얼마? 6이니까 얼마? 42%.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0%죠. 그렇죠? 그런데 A에 투자한 비중이 있죠. 예, 비중이 몇 프로? 50%. 그럼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럼 몇 프로 나와요? 25%.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1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0%니까 몇 프로겠어요? 4%. 30이 될 수 있는 게 60%. 그러면 368이니까 18%죠. 그럼 두 개 합하면 22%죠. 확률이 몇 프로? 50%겠죠. 그럼 몇 프로? 11%. 그럼 두 개 다 더하면? 예, 36%.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기출에서 이런 배열로 이렇게 인용이 됐던 거예요. 이런 정도 나오면은 나중에 이론을 다 풀고 한 번은 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접근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훑고 내려가면서 계산 문제가 있을 때 그중에 조금 자신 있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론 다 풀고 거기부터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 정도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 투자 분석을 위한 기초를 해보시죠.